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요. 외아들입니다. 홀시어머니의 외아들. 우리 마누라는 최악의 조건. 같이 살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는 도대체 자식 키우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소? 밥상머리에서 그냥 툭 던진 질문이에요. 뭐 심각한 것도 아니고. 밥 먹다가 툭 던졌거든요. 그때 뜻밖의 살면서 어머니가 힘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이런 평범한 답이 나왔어요. 고등학교 누이가 이제 누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표정이 어두운 거야. 그래서 누님한테 혹시 뒤에 잘 들리시나요? 네. 누님한테 무슨 일 있었니? 그랬더니 엄마 몰라도 돼. 그러면서 툭 막 방문을 두고 들어가는데 그날 밤새 울었대요. 왜 그랬을까? 이런 꼴 당해보셨나요? 조만간 오겠죠? 아니 저것이